박형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계절인 봄이 왔어요. 제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도 피고 따뜻하고 이쁜 옷도 많이 입을 수 있고 또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봄이 되면 꽃놀이도 가야 되고 피크닉도 가야 되고 한강 가서 치맥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신기 좋은 제가 운동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아키 클래식과 함께하는 봄 룩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 클래식 운동화 3개를 받아봤는데요. 이 세 제품과 제가 갖고 있는 옷을 한번 매치해가지고 봄 룩북을 찍어볼게요. 이 제품은 아키 클래식의 스터디셀러인 어글리 슈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글리 슈즈 스타일로 생겼어요. 이게 아웃솔이 5cm나 되지만 우수한 밸런스감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어요. 키 작으신 분들한테 키 높이 운동화로 딱이지 않나요? 그래서 탄력이 좋은 소재로 제작된 이 밑에 깔창이 하중을 흡수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를 때 엄청 힘들었던 게 컬러가 13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고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랑 같이 매치한 룩북을 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세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핑크랑 연보라를 좋아하는데 봄이니까 연보라 플스 착장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짠! 이 제품은 아키 클래식의 펜사토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일단 전에 거는 어글리 슈즈여가지고 조금은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가벼워요. 진짜 완전 데일리 운동화. 통기성과 쿠션, 보온력이 뛰어난 밑창을 사용해가지고 아주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적혀있는데 80년대 레트로 느낌도 나고 중간중간에 천연가죽 소재 느낌이 좀 더 빈티지하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 신발 디자인이 전통적인 독일군 스니커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든 다 어울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치마에도 어울리고 이런 데일리룩에도 어울리고 트레인복에 더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연보라로 매치를 해봤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마르디 맨투맨으로 다시 갈아입고 왔는데 짠! 이번에 세 번째 운동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스프링필드라는 제품이고 얘는 유일하게 블랙 색상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펜사토처럼 엄청 가벼운 친구예요. 얘는 아키 클래식의 ESS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신상품 물이 좋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통기성과 쿠션 보온력이 뛰어난 메모리테크 인솔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시간 서있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걷기 할 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A라고 아키 클래식의 로고 플레이가 유일한 친구인데요. 좀 더 통통 튀게, 귀엽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착색과 저의 룩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신발로 다섯 가지 룩북을 보여드렸는데 다가오는 봄에 입을 옷이 많네요. 여러분 다들 꽃놀이 잘 가시고 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